어머, 훌륭한 라디오인걸? 정말 네가 만든 거니, 에드워드? 그치만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그것도 제가 부족해서 모르는 걸까요? 에드워드, 엄마는 말이야, 그냥 에드워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마을에 널린 낫소드만 분해해도 이런 양질의 크리스탈이 나오다니. 이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전자기파를 공명시키면 공기 중의 분자가 순간적인 열을 발생시켜 밀쳐낼 수 있겠지? 와, 대단하당, 헤드. 순식간에 그런 걸 어떻게 만든 거냐는. 너 천재야? 웃기는 소리를 하는 것. 다이나모 기동합니다.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에드워드. 사용자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에드. 승인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냥 부수고 싶군. 하지만 이 낫소드 보통 물건이 아니야. 다이너모의 주요 동작 회로가 고작 이 작은 칩 하나라니. 고대의 낫소드는 대체 어떤 기술로 만들어진 거지? 다행히 후대에 누군가 추가해놓은 회로가 있어서 개조할 수 있었지만 저 고대 회로엔 접근조차 못하겠군. 그러고 보니 그 유적에 꽂힌 서적들이 전부 고대 낫소드에 대한 책이었지. 그 책들을 모두 읽고 나왔어야 했나? 그런데 다이너모 안에 추가 회로는 누가 넣어둔 거지? 준비 다 된 거냐는? 그럼 다시 한번 잘 다녀와라, 에드. 이번엔 다치지 말라는.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랬지? 목에 흉터가 생겼잖아. 꼴사납고. 이봐, 혹시 붕대 같은 거 있어? 응? 붕대는 왜? 전방에 전자기파가 감지됐습니다. 전방 약 100m 앞에 전자기파가 감지됐습니다. 그렇다면 수로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군. 어이,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봐. 정밀 탐색을 시작합니다. 빨리 찾아. 이딴 일에 시간 끌고 싶지 않으니까. 어이, 거긴 내놈!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발을 들이대냐! 빨리 꺼지지 않으면 매운맛을 볼 줄 알아라! 때마침 좋은 실험체가 나타났군. 바라던 바다!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지. 총작 완료! 좋아. 자, 이거나 먹어라! 좋아, 데미지는 나쁘지 않고. 너는 어때, 고차? 언제 이상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주파수를 높여볼까? 그러려면 크리스탈을 좀 더 가공해봐야겠어. 전자기파 감지. 이곳에서 전자기파가 감지됩니다. 뭐? 전망 약 10m 앞에 해당 전자기파의 발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긴 그냥 벽이잖아. 지금 나더러 벽을 뚫고 넘어가라는. 이런 곳에 비밀 통로가 있다니. 여기 연구실? 이런 곳에 비밀 연구실이라니. 누군진 몰라도 상당한 악취미. 하지만 이 정도 전자기파로 바깥 식물이 죽진 않을 텐데.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야?
야, 고철, 어디가? 야! 이제 아주 망가진 거냐? 가문의 문장이다. 어째서 이런 곳에... 두 개의 메모리가 저장돼 있어. 무엇이 저장된 거지? 오른쪽 메모리는 파손된 영상 메모리입니다. 왼쪽 메모리는 너무 커서 스캔이 불가능합니다. 파손이라니. 쓸만한 데이터가 들어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본체에 해당 데이터와 같은 시간, 같은 위치에서 녹화된 영상이 있습니다. 재생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그럼 예전에 이 녀석이 이곳에 있었단 말인가? 좋아, 재생해봐. 저장된 영상을 재생합니다.